인간이 결코 만만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노랑겸사입니다. 오늘은 책한 권을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두 권을 비교하는 영상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두 권의 책은 뭐냐면 하나는 이겁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두 권으로 된 책이고요. 장편소설입니다. 이거는 작년 5월 달에 책이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 찍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면서 검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책 표지에만 들춰봐도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 작년 5월 달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입니다. 표지가 되게 파릇파릇하게 상큼하고 한데 아마도 영상 보다가 제목이 잘 읽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선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나는 마음도 없고 죽었다라는 책입니다. 이책두 권을 비교하려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둘다 주인공이 죽고 난 뒤에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작가의 관점을 좀 비교해 볼수 있는, 그 다음에 이야기의 전개 자체가 두 개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너무 일반화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 한 사람이 프랑스 전체의 어떤 죽음에 대한 관념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임선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어떤 관점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또 나름대로 재미있는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할 책은 이렇게 찍어볼까요?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 그 다음에 임선경의 나는 마음 놓고 죽었다. 두 권입니다. 두 권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알게 된건 작년 봄이었겠죠. 인터넷에다가 봤을 겁니다. 기사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신간을 출간을 했고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 뭐 인터뷰했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 정도에 대한 기사를 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책을 썼길래 이 사람이 쓴 책은 무엇이길래 한국에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꽤 한국을 좋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가 좋아하신다는 거는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신작을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자마자 와서 책 소개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했었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주문을 해서 읽었습니다. 사실 뭐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에 다 알겠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보니까 주인공이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왜 죽었는지 스스로 그 비밀을 밝히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죽은 귀신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영매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오래전에 죽은 이 주인공의 가족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 하나하나 파헤쳐 가는 걸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직업이 소설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작가로 등장을 하는데, 작가가 자기가 쓴 유고작이 되어버린 그 작품이 문제여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참, 이제 그제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추적하던 소설가는 자신이 집필한 소설 때문에 온 우주가 나서서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망이라고 하는 게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췄을 때책 내용이 조금
설득력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게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관념과 작가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관념이, 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고요. 이번에는 임성경이라는 작가가 쓴 나는 마음 놓고 죽었다라고 하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출간 일자를 보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보다 한 일주일 정도? 예, 한 열흘 정도? 먼저 출간이 됐더라고요. 2019년 5월 달에 출간이 된 책이고요, 이 책도. 이 책은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과 시작하는 관점이 비슷해. 물론 좀 차이는 있죠, 이제.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은 주인공이 죽고 난 다음날 바로 깨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시작은 죽고 난후이 주인공이 죽고 좀 지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용갈 타고 이사하는 차 안에서 동네 풍경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 책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한 여자 주인공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덜컥 죽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딸이 있으니까. 자식 가진 부모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이 엄마 귀신은 이제 그런 거예요. 딸이 잘 클지, 아빠랑 단둘이 살면서 잘 먹을 수 있을지, 어디 가서 엄마 없다고 구박이나 받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거죠. 엄마 귀신은 그래서 딸아이 주변을 맴돌고 딸과 자기 남편 사이를 종종걸음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아이가 커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겪었을 법한 사건 사고들이 자잘하게 이어지고요. 이제 아이는 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내가 진짜 맘 놓고 죽어도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책의 작가인 임성경 작가는 한국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감정 표현에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되게 익숙한, 외국 사람들은 이해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되게 익숙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 작가가 저랑 비슷한 연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을 70년대쯤으로다가 선정이 된 거로다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이책 마지막에 이제 작가의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작가가 이 부분을 과거에 대해서, 그 소설의 어떤 시대적 배경이 되는 그 시절에 대해서는,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옛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아, 맞아, 이랬었지 하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두 책을 각각 이제 리뷰를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번 기회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에 대해, 읽은 지가 오래돼서 사실은 줄거리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어떤 리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읽은 지도 오래됐고 잘 내용도 기억이 안 나면서 도대체 오늘 왜 찍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슷하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특징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죽어버린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전개되는 이야기로 비교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게 독특해서, 그래서 비교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죽음을 이렇게 인식을 하나? 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임성경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슷한 시기에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제가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느낌은 이런 거였었어요. 꽤나 낭만적이다라는 느낌을 주죠. 저만 그런 건지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부터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들어온 프랑스는 낭만적이고 되게 패셔너블하고 뭐 이런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되게 독특하게 개성들을 가지고 있고, 사랑의 표현도 되게 적극적이고, 뭐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았었고, 문화적으로 되게 앞선 나라다라고 하는 느낌도 좀 있었죠. TV에서 가끔 이제 그좀 약간 북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외국물을 먹은 방송인들한테 파리지앵이라는 말을 좀 하긴 하죠. 제가 기억하기에 이렇게 그 사람 누구죠? 정재영 씨인가요? 그 작곡가? 그분한테도 파리지앵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걸좀 들어본 기억도 있고 한데, 그게 단순하게 파리 사는 사람들, 파리 시민들이라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앞서 언급한 뭐 낭만적이고 뭐 우아하고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했던 각 나라들의 어떤 민낯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요. 사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최근에 좀 이런 제 생각이 좀 바뀔 만한 사건 사고들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은 좀 그랬었어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없었으니까, 앞서 언급한 제가 갖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어떤 느낌들, 이게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였을 거고요.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어떻게 죽음을 이야기할지도 궁금했고요. 가능하다면 이 책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을 인지하고 있는지도 알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지는 못했고, 다만 작가의 개인적인 관점이 아닐까 생각 좀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 책에서 느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 생각하는 죽음은 꽤나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만의 사건, 나와 관계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좀 부차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아주 지극히 개인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해야 돼? 라는 느낌을 좀 받았으니까요. 이제 소설의 주인공이 자신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모험을 겪게 되고요. 그런 전개들을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죽음인데, 그거에 거대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어떤 죽음을 밝히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왜 죽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앞서 영상 앞부분에 뭐온 우주가 나서서 뭐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이가 없는 느낌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예전에 론다 번인가요? 그 작가의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그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책에는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과 그 이후를 상상하는 작가적인 상상력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을 읽은 거였는데, 사실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상상력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제가 예전에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타나토노트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사실 그 타나토노트라고 하는 책은 워낙 읽은 지가 오래돼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줄거리가 어떤지 잘 기억도 안 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 타나토노트에서 전개되는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개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살을 붙이고 몸집을 이렇게 키우고,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짧은 문장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요. 도대체 내가 왜 죽었는데? 라는 질문을 가진 주인공이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거에 반해서 임성경 작가가 쓴 나는 마음 놓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책은, 주인공이 자신의 죽음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본인이 왜 죽었는지도 알고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 물론 뭐 죽었으니까 아쉽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음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야기의 전개를 보자면.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죽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딸이에요. 갓 태어난 애기예요. 그 아기가 잘 커서 성인이 될수 있을까? 그때까지 나는 죽었어도 죽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되게 한계가 보이는 부분들이 뭐냐면,
관망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애기가 넘어져도 안아주거나 안아주지도 못하고, 새집 주인 아줌마한테 구박을 받아도 나서서 엄마 등 뒤로 딸아이를 숨겨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마냥 지켜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냥 지켜보고 마음 졸이고 그러던 엄마 귀신이 딱 한번 현실에 아주 살짝 흔적을 남기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사실 그 흔적 남기는 것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거를 작가는 엄마의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처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비록 귀신이긴 하지만 엄마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산 사람들의 공간을 흐트러뜨리고 망치는 것은 안 되는 그런 작가적 세계관? 그런 게 표현된 부분도 살짝 엿보입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떠올랐던 건 팔순되신 제 어머니, 그리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다 제 어릴 적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작가가 표현하는 그 시절의 상황과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 이 책에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죽음은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죽어도 마음 놓고 죽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관계의 단절이라고 봤습니다. 이 책에서 표현하는 거로는. 그리고 애정, 집착,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보다 임성경 작가가 쓴 나는 마음 놓고 죽었다 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죽음이 저로서는 더 실감나게 와닿더라고요. 아마도 저하고 작가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고 비슷한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정서적인 동질감을 좀 그냥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저는 이 책이 훨씬 더 재밌고 와 닿았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제가 앞에 이제 그 뭐 시대적인 배경을 되게 잘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죠. 뭐, 그 제가 생각하는 제 어릴 적 초등학교 때, 한 1, 2학년 정도, 아주 어릴 적 기억들을 생각해 보자면, 학교 운동장은 흙먼지 풀풀 날리고, 되게 넓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나이 먹어서 다시 가보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와, 운동장이 이렇게 작았어? 라고 하는 생각이 좀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미닫이 문으로 돼 있고, 그 유리창도 붙어 있고, 빨간색 페인트로다가 문방구라고 써 있던 그 문방구들. 드르륵 문 열고 들어가면, 막 이렇게 뭔가 지금으로서 보자면 뭔가 허접스러운 장난감들, 그리고 불량식품들 막 있고 그랬던 것들. 그 다음에 그 판잣들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좁은 골목길.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제 어릴 적을 많이 떠올리게 만들어 줬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서 읽은 이두 책에 대한 두 개를 비교를 했으니까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지향적이고 서구권은 개인주의가 되게 크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서양 사람들은 내가 왜 죽었는지가 궁금하고, 그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 궁금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나는 죽었지만 나의 어떤 그 남은 가족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월 마지막 주인가 강의를 했고, 그 이후로 지금 한 달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 생각을 해요. 야,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뉴스를 보니까 사회적인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실내에서는 뭐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학교는 4월 초나 돼야 개강을 한다고 하고, 세상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마스크 쓰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황사
뭐 미세먼지 이런 얘기를 나올 때도 마스크 안 쓰고 다녔거든요. 그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 답답해서 안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써요. 그게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나 스스로는 마스크 안 써도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마스크를 안 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되는 불편함이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출했던 마스크 쓰고 있고요. 사실 저는 되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혼자 놀라고 하면 1년에 두달 놀아도 별로 지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엔 노는 건지 그냥 뒹굴거리는 건지 모르겠다 싶어도 저 스스로는 되게 격렬하게 놀고 있는 그런 편인데, 그래서 사실 지금처럼 한달 정도 이러고 있어도 그렇게 불편하거나 답답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경제활동을 못해서 수입이 없다 보니까 통장이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불안하지만, 현 상황은 어쨌든 크게 불편함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TV 뉴스를 봐도 그렇고, 강제 자가 격리가 되어 있고, 집들이 집순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죠. 요즘 들어서 그 표현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제가 요즘 주로 하는 건 뭐냐면, 몇년 전부터 이제 그 취미 삼아서 시작한 붓글씨 열심히 쓰고 있고요. 도장 열심히 파고 있고요. 계속 강의 안 하고만 있다 보니까 수강생들하고도 좀 그래서 2주 전부터는 유튜브 스트리밍 이용해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한동안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나 책을 못 읽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책좀 꺼내서 읽어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 리뷰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걸 썼는데, 좀더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끈질긴 쪽이 이기는 싸움인 것 같아요. 끈질김만으로만 보자면 인간이 결코 만만한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들이 지속돼 온걸 테니까 다 같이 끈질기게 버티기로 하자고요. 저는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점들 많죠. 매년 이맘때쯤 되면 이제 벚꽃 구경도 좀 하러 가야 되고, 이렇게 따뜻한 봄바람을 불때 어딘가로 나가서 바람도 좀 쐬어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속절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많이 아쉽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아쉬움을 달래는 측면에서도 좀더 다양하게 책들을 읽고,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는 영상도 좀 부지런히 찍고, 예전에 써놓은 리뷰들도 내용이 괜찮겠다 싶은 것들은 소개하는 영상을 또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선경 작가의 나는 마음 놓고 죽었다라고 하는 책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 이 둘을 비교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작가의 전개 방식, 죽음에 대한 개념, 이야기의 전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겸수함이었습니다.